그왜 지금 이런 명주 얘기를 하냐면, 명주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성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성왕 때 여기 있는 용이 잡혀가요. 용이 잡혀가. 용세 마리를 신라가 국운이 강하다 어쩐다 저쩐다 뭐 이래가지고 용을 잡아가. 중국 사람이 와서 서하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하국이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로드 쪽일 겁니다. 그래서 황하의 발원지 쪽, 그쪽에, 그래, 실크로드 쪽, 그 근처. 그러니까 뭐 감숙성이라든지 뭐그 근처쯤이라고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당나라 사람이 와서 그 서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게 술법에 능한 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세 마리를 잡아가. 신라의 용을, 그것도 그냥 용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물고기로 변신시켜서 잡아가.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아, 나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보면 춘향 같은 사람이 나와. 그래서 원성왕에게 여자 둘이서 찾아갑니다. 여자 둘이 찾아가.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용 부인인데, 용 부인인데, 그게 이제 청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동쪽 연못, 푸른 연못 둘다 아마 동쪽하고 관련된 이미지예요. 푸른색도 동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분황사용. 요 셋을 지금 잡아가는데, 저 사람이 술벌을 부려서 잡아가는데, 용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재패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마누라가 둘이지? 용은 셋인데? 황혼이혼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없는 이 부인이 있었으면, 이 부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사람이 저 서하국 사람을 불렀나? 네, 이런 생각도 하거든? 제발 남편 좀 잡아가라, 씨! 이랬으면 대박인데. 그렇게 둘이서 나와가지고, 원성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원성왕이, 그래? 우리 호국룡을 잡아간다고? 이렇게 해서 군사를 보내서 그 술법사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날리겠다. 까불다 뭐가 지날라간다. 그거 들어봤어? 마녀, 마녀. 너 언니한테 까불다. 김담이 아니오, 김담이. 아니, 안 봤어? 나 그거 굉장히 감동 깊었는데? 살살 웃으면서. 너 언니한테 까불다 뭐가 지나. 이게, 대사하고 너무 이렇게 언밸런스한데 찰져. 그거 한번 보면, 쉽지 않, 그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감독이 시켰으면 진짜 희한한 거고, 배우가 했어도 희한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약간 이렇게, 물론 뭐 담담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몰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지 날라간다 이러니까 그 물고기 세 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하나는 각각 거기다가 넣었다. 하나는 여기다가 몰빵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삼룡변어정이라고 그래요. 용세 마리가 물고기가 됐던 곳.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그 호국룡이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저게 신라시대 때 만든 우물인데 지금까지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물이고, 저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황룡사 우물하고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동네가 다 용궁이기 때문에 여기 습지가 있어서,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봤었던 우물이 지금 우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다 틀릴 겁니다. 물길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렇게 1000년 이상 물이 계속 나와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사 구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물이 뭉쳐 있다가 이렇게 유전같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관정하면 물길이 바뀌어 버리면 물이 말라요, 우물이. 그리고 그런 우물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우물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 비안 오면 좀 가물고, 이런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물 얘기에 쉽게 동의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그거를 봐서 그래.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다코도 나와. 링, 링. 이렇게 귀신, 귀신.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옛날에 우물을 이렇게 보시면, 가물과 관계없이 항상한 우물이 있어. 항상한 우물이 있어. 그게 진짜 좋은 우물이에요. 그거는 물이 밑에서 뭉쳐 있다가, 그거 뚫으면 그쪽으로 올라오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거지, 저거 뭐야.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빨아서 그냥 쭉 올리는. 그러니까 물이 흘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우물로 큰 게 유전도 비슷한데 유전도 그런 이제 배사 구조라고 해서 주변을 다 막아놓은 구조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유전은 없지. 안타깝지. 그래서 그런 여기도 그런 우물일 거예요. 굉장히 유서 깊은 우물입니다. 천년 동안 물이 안 끊친. 그 용 얘기는 뭘까? 왜 하필 그게 원성왕 때 이야기일까? 희한한 얘기지. 그건 뭐냐면 원성왕이 그러니까 선덕왕 원성왕 같은 경우는 내물왕계거든요. 새로 찬탈한 쪽 이렇게 그러니까는 태종 무열왕계를 날리고 혈통을 바꾼 거지. 물론 김씨 안에서 경주 김씨 안에서 바꾼 거지.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선덕왕이 10대 손인가 그렇고 내물왕이 10대 손인가 그렇고 저 원성왕이 12대 손인가 그래요. 12대 손이면 거의 연결관계가 별거 없습니다. 12대 할아버지가 뭐 왕이에요. 어쩌라고. 아, 그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뒤집어 엎었으니까 무진장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날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나라가 위태로운 걸 구했어. 내가 저 용 안 잡아왔으면 너네 골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나에게는 왕위의 정통성이 있어. 너네 나 만만하게 보지 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름 같은데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능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구조가. 그리고 거기도 사자 네 마리 있습니다. 거기는 제 기억에는 숫사자 네 마리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신라 하대까지도 숫사자 암사자를 쓰는 문화가 있고 숫사자만 떼거리로 쓰는 문화가 있구나. 화엄사 사사사 상수석당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숫사자만 네 마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도 문화 쪽이 있고 중국에서 변형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자 같은 경우는 새끼도 달고 나와요. 암사자는 새끼를 보너스로. 속도 위반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 새끼를 달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암사자들은 새끼는 없어. 그리고 저렇게 약간 물개 같이 저렇게 만들어놔서 물개설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산 탑골에 가면 탑골에도 저런 식의 사자가 나와요. 저런 식의 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자 디테일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다른 동물로 오해받는 그게 이제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는 고양이로 오해를 받는 거고 저 송광사도 그런 사자가 나와요. 근데 그건 레밍같이 생겼어. 그리고 저 탑골에서는 천마로다가 오해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사자입니다. 이상한 잡스러운 동물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을 물고기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상징들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용토템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랑 관련된 좀 특이한 물고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 이제 목원하든가 저런 데 보면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런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용이 물고기가 변신해서 용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잉어형이 있고 용이 되는 어변성룡이라고 합니다. 어변성룡.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물고기가 바뀌어서 용이 되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거고 등용문 하다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요 대골박에 요 맞박에 이렇게 기스가 나죠. 그런 걸 보고 액상이라고 합니다. 다 있는 얘기예요. 맞박에 있는 상처. 그게 등용문고사가 있어. 황하에 가면 등용문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이렇게 단층으로 내려가는 폭포고 그 다음에 낮은 폭포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3단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지금은 안 보여. 이게 다 물이 많아서 그런지 안 보여. 그리고 두 개가 물이 합수가 되거든요. 거기가 가보면. 그렇게 하는 거를 고기를 물고기가 탁탁탁 튀어 올라가면 용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맞박에 상처가 생긴대. 그래서 용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무슨 어떤 비보적 우물인 건 맞아요. 근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비보적 우물이냐면 여기를
나중에 발굴을 하거든요. 팠더니 이제 용 찾는 거죠. 용인가요? 요즘은 용도 바빠요. 그러니까요. 용 찾으러 가려면 미리 카톡 보내고 가. 약속 잡아서. 용도 다들 바빠. 다들 바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면 씹어. 그래서 용 저기를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니까 목 없는 불상이 엄청 나옵니다. 목이 없는 불상이, 목이 없는 석불이. 그게 지금 어디 가 있냐면 경주박물관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목 없는 불상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란이 나가지고 만약에 석불들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목은 없어도 목이 따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넣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떨어져서 파손이 돼서 이게 날아갔으면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 그래서 우물에다가 목 없는 불상을 넣었다는 게 어떠한 비보적인 건지, 쉽게 말해서 어떤 비방과 관련된 건지, 우물에 옛날에 저 수인성 질병 문제 때문에 우물에다가 방어 기제들을 작동시키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나무 그늘을 해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계피 같은 이제 빨간색들이 삿된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리고 엄나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심어서 가시 있는 나무들을 우물 주변에 심어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계를 치는 경우도 있고, 돈 있는 집은 우물에다가 주사를 묻어요. 주사를. 그러면 삿된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금속 위험에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중독의 우려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부처님을 넣어서 뭔가를 정화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런데 왜 목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리고 한두 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앞쪽에 가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게 그 목 없는 물상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도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신성한, 그리고 뭔가 상징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분황사와 관련돼서 저기 벼랑박에 보면 벼랑박이 하얀데, 옛날에 정각이 크게 있었다 치고 그 정각 벼랑박에 아주 유명한 관세음보살상이 있었어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옛날에는 쫄들은 여기 못 들어가, 법당에.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반 민중들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벽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안에 잘 못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은 안에 들어가니까 벽화를 그냥 장식용으로만 그리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예가 있지. 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눈이 하나가 애가 없어. 장님이야, 장님.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장님이야. 그래서 희명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 이제 밝음을 희구했다라는 걸로 해서 장님이 이제 눈뜬 이야기예요. 신봉사 이야기.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욕심도 많아요. 눈도 천 개 이러면서 우리 애는 눈이 없는데 하나라도 주면, 하나라도 주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눈을 떴대. 그게 세계 최초의 안구 이식 수술 기록입니다. 안구 이식은 지금도 안 돼요. 그때 했어. 누가? 관세음보살이.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세계 최초로, 아까 성조란 수술, 지난 시간에 성조란 수술도 얘기해 줬잖아. 저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 가봐. 세계 최초의 때밀이 기록. 그게 우리나라 전통 아니요? 그때 했었던 세조에게 문수보살, 문수동자가 했었던 그때 그 유명한 얘기 있어. 돌아 놓으세요. 그냥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신기한데. 불교가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문화를 계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때밀이가 있는 거 아니오? 전 세계적으로 없어. 그래서 때밀이 관광도 온다는 거 아니오? 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 분황사에 누가 살았냐면 원효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숙종 때 이 비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 서당화상비입니다. 서당화상비. 원효가 설서당이거든요. 이름이 설서당. 설씨. 네. 왜 원효가 설씨인지 아냐면 아들이 설총이잖아. 그래, 그게 제대로 한국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대에도 나오긴 하는데, 설씨가 고대에도 나오긴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계열들도, 저 실크로드나 이런 쪽에 내려오는 계열들도 설씨를 써. 그래서 족보를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순수혈통인지 좀 섞였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남의 족보까지 뭐 알 수는 없고, 저기에 비석을 새긴 거예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 이런 사람들이 원효를 막 띄우기 시작해요. 원효가 의천한테 절을 해야 돼. 얼마나 띄우는지 몰라. 얼마나 띄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맹자가 초반에 조금 뜨는 듯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거를 당나라 말에 띄우기 시작하거든요. 유학자들이. 야, 죽고 나서 진짜 천년 뒤에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기적이 있는데, 원효도 마찬가지예요. 원효도 해롱해롱 하는 거를 대학구사 의천이 띄웁니다. 의천이 띄우는 이유는 그 당시에 화엄종, 선종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해서 정치가 잘 안 돼. 나라가 힘들어져. 종교가 분열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효를 띄워서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원효는 따로 학파가 제대로 없어요. 학파가 있는 사람을 띄우면, 어떤 종파를 가지고 띄우면, 화엄종을 하면 선종이 우리 거기 안 붙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는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를 밀었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지? 최익현. 그런 것처럼 결사적으로 나오니까 중립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하나의 어떤 학통을 못 만들어낸 사람, 그게 원효예요. 왜 못 만들어냈어? 바람 폈으니까. 바람 났으니까. 바람 난 걸 스님들이 종파의 시조로 하면 너네는 바람종이냐? 이렇게 했겠지. 이해가 되지? 너네는 시작부터 바람이야? 어디 첫판부터 장난질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원효라는 사람을 띄워서, 중립인물이었던 원효를 띄워서 하나로다가 뭉치려고, 그렇게 해서 원효, 어떻게 보면 추중사업, 존숭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런 비석이 나오는 거예요. 비석이 만들어지고, 거기 비석 이제 받침대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추사 김정희가 와서, 저희 추사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거 서당화상비 진품 맞음,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예요. 진짜 나중에 가서 보세요.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마. 그래서 여기 추사체, 사람들이 추사체를 잘 안 보고 가. 왜냐면 이게 잘 눈에 안 보여요. 까매서. 그래서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효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분황원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분황사에 오래 살았거든요. 분황사에. 그래서 이 대학구사 의천 같은 경우는, 의천은 원효도 띄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종파를 하나를 만들어 와서 수입해 와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게 천태종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천태종 개창, 의천의 천태종 개창.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있었던 건 절대 화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없었던 걸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고, 사상적으로는 원효를 띄우기 시작하는 거고, 맥락이 딱 일치하죠. 왜 그러면 의천은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의천은 고려의 성군이었던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출가는 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역할을 해줘야 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이 왕이 됐고, 형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두 번째 형이 왕이다. 그래서 의천이 참 좋지. 조카가 왕 됐으면 약간 찬밥 됐을 건데. 그리고 뭐라고 의천에 나오냐면,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넷이었는데, 우리 집에 넷인, 아들이 넷, 아들만 넷인데, 딸도 있었겠지. 아들만 넷인데, 야, 이 중에 한 명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당시 고려는 다 형제 상소이거든요. 그 유목 문화가 있어서 형제 상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형은, 일순이, 뭐 뜻인지 알겠지? 이 둘째도, 나도 가능성이 조금 뭐 이렇게,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이런 거!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이 어린, 그때 10살도 안 돼요. 7살인가 9살인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의천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생에 다 인연이 있어. 그런 얘기 해주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의천이 전생의 스님이었거든. 그 대학국사 문집에 나옵니다. 문집 서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 원이 있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출가하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생에게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형으로서 더 책임을 지고 나설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비굴한 거지. 그리고 동생이 나서주니까 고맙기도 한 거고 어려운 일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의천이 속장경도 관행하고 교장입니다. 대장경 말고 그 대장경 말고 주석서들을 모은 훨씬 많아요. 팔만대장경보다 훨씬 많아. 그거를 이제 다 만들려고 그때 설도 있어. 두 가지 설이 있어. 그걸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만들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정리, 문헌 정리만 하고 목록만 있고 목록표는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교장 총록이라고 합니다. 교장 총록, 총 목록은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만들었으면 몇 개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을 수 있냐? 몇 개는 있어. 그런데 너무 소수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야, 전란이 있었잖아. 몽고 40년. 씨, 외국. 생각을 해봐. 그 남았겠어? 이러면 다 만들었는데, 없어졌다. 외국가 갖고 갔으면 일본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실제로 초조대왕경 같은 경우는 일본 남선사본 뭐 이런 게 세트가, 풀세트가 있습니다. 외국가 갖고 간 거예요. 초조대왕경이 있고, 지금 해인사 팔만대왕경은 제조대장경이에요. 두 번째로 만든 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효 비석이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원효를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의천과 관련돼서.